목동이 이렇게 게을러서 서자전 언제 짜나? 오랜만이야. 목장의 좋은 공기와 신선한 우유를 마셔서 그런가? 몸이 여전하구만. 드실래요? 난 됐네.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?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? 우리 정보국 최고의 깔끔맨이었던 자네가 이렇게 섣동과 파리똥이 뒤범벅이 된 장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? 영숙 씨도 자네가 이렇게 살길 바랄까?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제가 좀 바빠서요. 죄송합니다.